당뇨병 위험 막는 양배추 스테이크 만들어볼까요? 양배추, 모짜렐라 치즈, 올리브유와 양념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양배추를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두께 정도로 잘라주셔도 좋고요. 조금 더 얇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작게 썰으셔도 좋습니다. 아, 최소한 1cm 정도는 해야지 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해주시고요. 네. 우리 스테이크 밑간할 때 어떻게 하죠? 소금이요. 그렇죠. 소금 우추를 부어주시면 되겠네요. 아, 여기다가요? 네. 와. 자, 먼저 프라이팬에 올려주시고 바로 그냥 밑간하겠습니다. 바로요? 네, 바로 소금 한 꼬집 정도를 네, 넣어주시고요. 와. 그리고 바로 후추도. 야, 밑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통후추 쓰셔도 좋고요. 바로 이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쭉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진짜 스테이크 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올리브유에 발화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하지는 마시고요. 중불 정도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팬이 좀 달궈지고 익어가고 있는데요. 소리가 들리죠? 이 상태에서 약 1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다이어트 할 때 양배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양배추로 스테이크를 한다는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자, 이제 와. 아래쪽 부분이 어느 정도 익었는데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야, 어떻게 익었는지 궁금하네요. 잘 익었습니까? 스테이크? 네, 조금 노릇노릇해졌죠. 아, 진짜 익었어.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풍미를 올리기 위해서 마늘을 같이 옆에다가 구워줄 건데요. 네. 셰프님, 저는 미디움으로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자, 버터를 원래 따로 익혀서 부어주는 것도 맛있는데요. 예. 오늘은 좀 요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옆에다가 바로 굽겠습니다. 네. 네. 오. 풍미가 살겠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1분 30초 정도만 더 조리하겠습니다. 아, 냄새는 진짜 좋아요. 지금 버터 향이 싹 나면서. 아, 이게 내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도요. 기대 안 하는 1인인. 고기가 없는 스테이크가. 아무리 양배추가 들어가서 뭐 식감을 보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아, 육질의 맛을 어떻게. 맞아. 아쉬운데 두부 스테이크는 들어봤어도 그래. 양배추 스테이크는 영. 냄새는 장난 아니야. 익어가는 마늘과 위에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스테이크 굽는 것처럼 끼얹어 네, 드릴게요. 아니 냄새가 너무 좋아서 지금 약간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여기에다가 파슬리를 조금 더. 야, 가축은 다 갖췄어요 지금. 고기만 아니지 냄새가. 지금 가축은 다 갖췄어. 끼얹어서 조금 더 향신료의 냄새를 좀 더 익혀주고요. 마지막으로 치즈. 야, 치즈요. 자, 드디어 치즈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치즈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네. 정근우 씨, 이런 방송 보셨습니까? 처음 봅니다. 처음 보죠? 치즈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 치즈 올리니까 약간 위안이 되고 있어, 지금. 그래요. 약간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야, 양배추 무슨 스테이크야. 좀 처음에 다 그러셨는데 지금 점점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점점 마음이. 네, 사람 마음이 이래요, 진짜. 감사하다. 네. 네. 저는 이 요리를 식전에 많이 먹거든요. 아, 식전에. 네, 다른 식사를 하기 전에 이거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저녁 식사가 아니라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 끼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냄새는 진짜. 치즈 녹은 거 봐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죠?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소리 장난 아니에요, 와. 우와. 야, 이 박수다 박수 진짜 이거. 야, 웬일이야. 양배추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맛을 봐야지.